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 브리핑.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그다음에 소작농에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자기 땅을 갖게 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목사의 시사 브리핑은 크리스찬이 세상의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농지개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먼저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쌍농이 있었죠. 그런데 소작농 제도는 일제 강점기 때에 일제가 친일 지주 보호와 한국 쌀의 일본 반출을 위한 목적으로 육성되었다는 거예요. 해방 당시 전 인구의 70% 이상이 농민인데, 농민의 80% 이상이 소작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은 지주들에게 소작료로 산출량의 50%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그냥 앉아서 50%를 받는 거죠. 그런데 악덕 지주들은 산출량의 70% 이상을 소작료로 징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소작농들이 소작료를 내고 손에 쥐는 평균 소득은 쌀 2.2석, 그러니까 4가마 정도 였다는 거예요. 자, 이 4가마로 6, 7명의 가족이 1년을 살아야 했으니까 그 생활은 비참하기로 말할 수가 없었죠. 쌀 4가마, 6, 7명의 가족이 뭐몇달 먹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외에 또 쌀과 주식과 그 다음에 생활비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소작농들은 딱한 평, 집한 칸도 없이 지주들이 내쫓으면 그야말로 가족 전체가 길바닥에 나가 앉아서 당장 굶을 수밖에 없어서 지주들에게 그저 엎드려 빌며 노예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작농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것은 이승만의 농지개혁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1948년 8월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30세에 도미하여 명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며 독립운동을 하였죠. 이 사진은 아주 찌그러지는 초가집, 소작농의 집 같아요. 그렇죠? 자, 이승만은 1904년 도미하기 전에 한성 감옥서에 있을 때 저술한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젊은 시절부터 농민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상당히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갖게 된 것은 그가 혼자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감옥에서 이 동서양의 특히 유럽 미국들의 그 경제사들을 충분히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들이 지방 영주들이 중세에 지배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통일되면서 통일 국가로 가면서 거기서 역시 농민들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공부했죠. 그다음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농민들에 대한 이제 대우가 달라지고, 농민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고, 농민들도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되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가가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벌써 유럽은 2, 300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되어 왔는데, 이 조선은 뭐 아직도 캄캄하니까, 그런 선진국들의 예를 보며,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는 공화제가 돼야 되고, 왕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공화제가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자기가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져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작농이 돼야 된다. 지주제도가 이게 지나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소작농들을 지주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줘 자작농민이죠. 자격농민으로 만들고 국가의 주력 산업을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토지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소작농들이 현혹되는 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어땠을까요? 북한은 벌써 김일성을 앞세운 소련이 들어와서 지지대 토지를 다 무상으로 몰수했죠. 저희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안도에서 땅을 좀 갖고 있었는데 장사도 했었는데 그거 다 뺏겼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부모님은 월남을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땅을 찾겠다고 거기 남았는데 결국은 영영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산 가족이 되었죠. 자, 그런 것이 이제 남쪽에도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은 남로당들, 이 사람들은 이 소작농들을 꼬시는 거죠. 땅을 무상으로 주주들에게 뺏어 나눠주겠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소작농들에게 땅을 공산주의자들은 지지의 땅을 몰수해서 소작농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걸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 농장으로 해서 역시 소작농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소작농과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작농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한 농지개혁은 한국전쟁 때 북한의 인민해방 정략을 무산시켜서 한국의 공산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를 이제 지주들에게 수용하는데 유상으로 수용해서 이 소작농들에게 또 유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대립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지주들은 자기 땅을 몰수당하는데 뭐 유상이지만 값을 많이 쳐달라고 하겠죠. 그것이 계속 대립이 되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지주들이기 때문에 그 땅값을 최대한 쳐서 받기를 주장하고 국회 내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대립이 됐겠죠. 그 다음에 또이 소작농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작농들이 그 땅값을 갚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갚기를 원했겠죠. 그 소작농들이 농사 짓는 거 외에 무슨 수입이 있겠습니까? 소작농들에게 단계적으로 몇 년간 차차 갚을 수 있도록 능력 안에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그건 사실 기득권 세력들이 엄청난 저항과 그런 것이 있었지만, 물론 여기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의도도 있다. 이런 또 의견도 있어요. 뭐 당연히 또 그런 의견도 있겠죠. 왜냐면 지주 계급들의 어떤 권력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또 정치적인 목적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주들의 땅을 유상으로 수용해서 그 소작농들에게 유상으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소작농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땅을 갖고 있는 자격농민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리 농사가 풍년이 돼도 절반은 전부 지주에게 갖다 바치고 70% 갖다 바치고 남은 거 갖고 연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작은 땅이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땅에서 나온 수확을 자기들이 먹고 또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빈민층에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을 할수 있는 계층으로 올라선 것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소 팔고 땅 팔아서 서울에 대학을 보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6.25때 이제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지주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런 북한에서 쓰는 방식이 먹히지 않는 거죠. 왜? 나는 이미 내 땅이 있는데 왜내 땅에서 내가 농사지으면 되는데 무슨 무상몰수, 무상분배냐? 내 땅을 난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공산주의를 유교에서 물러내는데, 몰아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70년대 이제 공업화 근대화로 오면서 그때 이제 작young농민들이 자식들을 서울에 유학 보내서 공부시켜가지고 그들이 이제 60년, 70년, 80년 이제 우리나라 중공업 시대를 이끄는 그런 인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특별히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예전 영세 빈민한 국가에서 작young농민들이 이제 민중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로 발전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오늘은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교계나 사회에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게 어떤 의미일까? 자, 이 미국의 독립 선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영국에서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국교가 있었는데, 이 퓨리턴, 순수한 그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퓨리턴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게 되자 그들이 메이어 플라우트라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1776년에 작성된 미국의 독립 선언문은 미국의 독립은 절대 왕정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혁명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평등과 미국 인민주권의 확립을 이루는 시도였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이 천부 인권을 천명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권 천명하고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받아서 인민주권과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독교 정신으로 그야말로 기독교 입국론이죠. 기독교적인 국가를 세우겠다. 지금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2-300년 지났지만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취임식 때. 그만큼 미국 사회 저변에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청년 시절에 조선의 멸망을 보면서 이런 왕조 국가로는 도저히 근대적인 국가를 세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한성 감옥에서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방의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책들을 보면서 당시 이승만이 감옥에서 읽은 책들은 왕실 도서관보다 더 많은 근대 서적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걸 읽으면서 그가 이제 감옥에서 생각한 것은 독립 정신이에요. 그 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주장을 했는데, 그가 이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을 그 저서 독립정신에서 주장했지요. 그는 조선 성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구 열강이 기독교의 기초에 발전된 문명을 이룩한 것을 서술하면서 한반도에도 기독교를 이념으로 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살펴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가장 잘 살고 민주화가 돼 있더라. 그건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서구 나라들을 보면 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든지. 그 사실은 이승만은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에도 러시아에도 가봤어요.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민중은 아직도 못 살고 어렵고 그런 공산주의 허구를 벌써 그때 이승만은 해방되기 전부터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서구 열강의 기독교 국가를 보면서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남한만재 선거가 됐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남북한재 전체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북한은 이제 소련하고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반대를 했죠. 물론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이제 4.3 사건이라는 이제 정부군과 반정부 남로당 이런 좌익들하고 이제 그런 살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자, 어쨌든 200석의 국회의석에 제주도 2석을 뺀 198석을 제헌의회가 시작됐는데 제헌국회라는 것은 이제 헌법을 처음 시작한 첫 번째 국회가 대한민국 이름으로 시작된 거죠. 그때 이제 최연장자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이제 임시의장이 됐고 첫 이제 회의록에 첫 시계 첫 준서에 종로 출신 국회의원은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거기 재연 의원들은 뭐 기독교인도 있지만 또는 뭐 불신자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교도 있지만 뭐 이건 또 유교도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유교 국가였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이승용 목사님이 대표를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같이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기록 의회 그리고 관보에도 첫 번째 기록이
이 기도문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승만 임시의장이 얘기한 거죠.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이름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하셔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속의 복락과 올라 세계 평화를 주시옵소서. 민속의 복락이 뭐예요? 우리가 선진 한국을 만든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잘 사는 복을 누리는 그런 국가. 남북 통일은 뭐예요? 통일한 국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남북 통일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선거하고 한반도 전체를 우리 국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도 우리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한 뭐 대한민국 북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북한까지 포함한 거예요. 영토적으로. 다만 임시로 저 북한이 공산 집단이 강제로 저걸 임시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은 남북한 영토고요. 북한 우리 백성들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꾸 남과 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우리가 모르고 헌법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북 통일은 결국 불법적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저 공산당 집단들을 제거하고 통일한 걸 이룩한다. 이게 이제 헌법적인 이야기죠. 자, 또 세계 평화는 선교 한국의 비전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선진 한국과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이 우리나라 재헌의회 첫 기도에서 있었던 얘기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의 기초를 닦을 때이세 가지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독립정신에서 기초한 이야기들 또 그것은 그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미국 독립정신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죠. 그러면 미국 독립선언서도 어디서 나왔냐? 그것은 유럽의 서구 열강의 민주주의 국가와 기독교 국가를 세운 나라들에서 좋은 것만 가지고 최고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훌륭한 국가 모델이다라는 것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니까 세계 기독교 규모를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게 13억, 또 개신교 이게 540만, 동방정교 이게 이제 300만, 이렇게 해서 쭉 여기 나오는데요. 쭉 보면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건 이제 막스 베버의 기독교 정신과 자본주의 그 책을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할 텐데 그것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가장 잘 살아요. 가장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카톨릭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들 이런 나라들이 그보다 훨씬 못 살죠. 물론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뭐 그것도 일종의 이제 나름대로 사상과 종교랑 뭐 비슷하죠. 그 나라들이 더못 살죠. 기독교 국가, 자본주의 국가 비해서 중국이란 나라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자유가 제약당하에는 더 그런 민주국가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그런 의미의 목적이라 보다는 전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잘 살고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부 인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